네, 뭐 방금 나온 스타들도 스타지만 또 가수 비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안주하지 않고 쉼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그의 성공의 원동력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화 소식에서 비의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민우 기자. 예. 그런데 비를 영화에서 봐요? 예, 이 영화 기다렸던 분들 그거 많을 줄 압니다. 한국인한 세계적인 가수 비의 할리우드 진출작, 그리고 매트릭스 시리즈로 유명한 워셔스키 형제가 내놓은 신작인데요. 감독이 선보이는 또 한 번의 영상 실험에 관객들이 얼마나 호응할지 궁금하네요. 영화 스피드레이서입니다. 이 장면 기억하시죠? 슬로모션으로 보여지는 액션을 360도 회전하듯 촬영된, 그래서 액션 영화의 패러다임을 바꿔놨다고 평가되는 명장면입니다. 그리고 10년 뒤 알록달록 흥영색색, 워셔스키 형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영상 혁명은 바로 이 화면입니다. 3D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다는 아날로그 만화로 변하고, 어떻게 보면 컴퓨터 게임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정신없으시죠? 이 비주얼에 워셔스키 형제가 직접 붙인 이름은 라이브 액션 애니메 룩입니다. 무려 2,000컷이 넘는 장면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녹색 화면 앞에서 찍은 뒤 특수 효과로 처리했다죠. 이 첨단 영상 기술을 선보이느라 3천억 원이 넘는 제작비가 투입됐답니다. They really want to change the way you see movies again. And they've had a concept of a photographic style that is unbelievable. I don't think this kind of deal's for me. Listen to me and listen good. You walk away from me, you walk away from this deal, no matter how well you drive, you won't win, you won't place, you won't even finish the race. 집념과 열정의 레이서가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레이서들을 무찌르고 정의를 지킨다. 사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듯 단순합니다. 매트릭스의 철학적 메시지는 찾기 힘들죠. 그래서 결국 관건은 관객들이 이 현란하지만 낯선 화면에 얼마나 호응할지 여부에 달려있지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느낌 있으신가요? 네, 느낌이 팍팍 오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이민우 기자, 근데 예. 정작 비 얘기가 없어요? 예, 사실은 좀 따로 얘기를 드릴까 해서요. 네. 그 비가 할리우드에 진출했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비중으로 나오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비 얘기 많이 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 설마 없으시겠죠? 맡은 역할은 태조 토고칸이죠. 사실 조연이라고 잠깐 나오겠거니 하실 분 많을 텐데 아닙니다. 분량도 많고요. 주인공과 함께 한 팀을 이루는 꽤 비중 있는 역할입니다. 이제 처음에 국적을 알 수 없는 아시아계 레이서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한글을 집어넣어야 된다, 한글이 뭐 좋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 한글이 들어갔고요. 갑자기 웬 300의 전사들이냐고요. 요즘 비가 이 300 트레이닝팀과 함께 몇 개월째 몸만 만들고 있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이렇게 된다죠. 왜냐고요? 차기작 닌자 어쌔신에서 첫 주연을 맡았기 때문이죠.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그래서 또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또 닌자 어쌔신이라는 영화의 또 주인공이 됐고, 그래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그런데 아시아 배우의 할리우드 단독 주연,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도 영화를 고작 3편밖에 찍지 않은 신인인데 말이죠. 비슷한 예 생각해보니까 성령 정도밖에 없는 듯 하죠. 그것도 대부분 백인이나 흑인 배우와 공동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미 아시아를 평정한 스타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고 보면 정말 파격적이죠. 더군다나 아시아의 배우로서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캐스팅됐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닌자 어쌔신이란 영화 현재 내용이고 역할이고 일절 비밀입니다. 역시 워셔스키 형제의 작품이라는 것과 제작비 1억 불의 대작이라는 점,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 진정한 월드스타 비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만 빼놓고 말이죠.